네, 오늘 주제는 왜 스님들이 전부 다 탈... 죄송합니다. 네. 절에 가면 스님을 볼수 있습니다. 근데 이 스님들의 공통점이 전부 다 머리를 빡빡 깎았다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왜 이렇게 깎았을까요? 겨울에 머리가 엄청 시려울 텐데. 이 사실을 알려면 2500년 전으로 가야 합니다. 기원전 500년에서 400년 정도 사이에 석가모니가 출가를 결심합니다. 그러면서 이런 말을 하는데요. 나는 사람들과 더불어서 고통에 세탁할 것을 맹세하는 뜻으로 삭발하겠습니다. 이러면서 머리카락을 깎습니다. 여러분도 잘 아시다시피 불교는 석가모니가 만든 종교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이후에 머리카락을 깎는다는 전통이 생기면서 스님들이 머리를 깎기 시작했습니다. 언제부터 시작했는지는 정확히 모르지만 삼국유사의 기록에 따르면 아도라는 인물이 나옵니다. 아도는 신라의 불교를 전파한 인물인데요. 이 아도라는 말이 고대 한국어로 머리가 없는 자라는 뜻이라고 합니다. 그냥 승려를 가리키는 명사였다고 하네요. 근데 머리가 없는 자라니? 당신은 탈모빔을 맞았습니다. 지금부터 자라나라 머리머리를 외치지 않으면 당신의 머리는 힘들... 자, 아무튼 그리고 삼국사기에 따르면 이런 문구가 있습니다. 요즘 중의 무리를 보면 머리를 깎고 이상한 복장을 하였으며 말하는 것이 기괴하니 이런 문구가 있습니다. 스님들이 머리를 깎았다라는 말이 아예 나와 있죠. 이런 점을 유추해서 볼때 한국에 불교가 들어올 당시였던 372년에는 이미 머리를 깎는다는 풍습이 불교에 있었던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불교가 만들어진 기원전 400년에서 200년 사이에 머리를 깎았다는 것인데, 아쉽게도 정확한 기록이 남아있지 않아서 이 600년 사이에 머리를 깎았다는 전통이 생겼던 것으로 추측하고 있습니다. 서론이 너무 길었네요. 2분이나 됐어. 아니, 그렇다면 석가모니가 머리를 깎았다고 해서 지금의 스님들이 머리를 깎을 필요가 없잖아. 2500년 전 풍습을 왜 지키고 있어? 예, 지켜야 합니다. 불교는 다른 종교와는 다르게 유일신이나 창조주의 존재를 부정하는 종교입니다. 오로지 개인의 수행과 노력으로 해탈을 얻는다고 가르칩니다. 물론 기독교도 그렇겠지만 기독교를 비하하는 게 아닙니다. 상대적으로 불교는 개인의 역량을 상당히 강조시킵니다. 그래서 신체의 조그만한 것도 수행으로 여기기 때문에 머리를 깎는다고 합니다. 실제로 불교 율장에 따르면 삭발을 하는 것이 철저하게 수행한다라는 출가자의 신분 표시를 나타내는 것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불교에서는 머리카락을 세속적인 욕망의 상징으로 보는데요. 이 머리카락을 자름으로써 세속에서 벗어나 구도의 대열에 들어선 출가자의 정신의 상징이라고 합니다. 엄청 어렵네요. 네. 결론적으로 스님들이 부처가 되려고 수행을 시작하는 첫 단계가 삭발이기 때문에 스님들이 삭발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상한 거못 느끼셨나요? 사진 보여드릴게요. 요거. 자, 불상입니다. 이것도 부처를 불상화시킨 불상입니다. 아직도 이상한 거못 느끼셨나요? 분명 기록상으로는 석가모니가 머리를 잘랐다는 기록이 있는데, 불상에서는 전부 다 머리카락이 있습니다. 좀 이상하지 않나요? 앞뒤가 안 맞습니다. 저도 불교에 대해서 공부를 하기 전까지는 정말로 의아했습니다. 왜 이러는지. 부처가 성인으로 다시 태어날 때 가지고 온 표식이 있습니다. 32개 정도 되는데요. 머리카락과 관련된 두 가지만 말하자면, 정유육계와 나바루선 기색감청이라는 표식입니다. 정유육계는 정수리에 6개가 있다는 것이고, 나바루선 기색감청은 소라 같은 머리칼이 오른쪽으로 돌아오르고 그 빛은 검푸르다라는 뜻입니다. 그냥 쉽게 말해서 머리카락입니다. 그러니까 부처가 되려고 수행을 하기 위해 머리카락을 잘랐지만 성인으로 다시 태어나니까 머리카락이 생겼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그 불상들은 성인들을 불상화시킨 거니까 당연히 머리카락이 있겠죠. 이상 상식의 벽을 허물다 SS 프로덕션이었고요. 주제를 신청하시려면 댓글로, SS 프로덕션의 더 많은 영상을 시청하시려면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